광학병 보도 CPS죠? 네. 소송 걸려가지고 명예훼손 무죄 받으셨습니까? 네. 여기에서 허위사실 적성, 저,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이 됐죠? 어디서 말씀이십니까?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 아, 다우노소, 아레사 빈슨. 예. 아, 유전자 관련 보도요? 네. 네, 이거는 정정 보도 했습니다. 예. 이거 제가 보니까 잠깐요, 지난번에. 잠깐요. 이게 MMM 유전자도 보도 내용 허위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저기 결정문에 나와 있는 거. 명예훼손 겁니다. 판결문요? 네. 아, 민사 저 정정이 아니라요. 아, 저희는 판결 저 소송을 두 개 했고요. 하나는 정정 반론 보도를 했고 이거는 명예훼손 판결문인데 저거는 정정 보도 안 했습니다. 네. 아, 했는데 저거는 저기에서 신청한 거 아닙니다. 저건. 지난 과학위 때 청문회 정의를 추석해서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허위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광우병 보도의 일부, 저 세 개잖아요, 세 개. 네. 저희가 광우병 보도의 그 내용은 대법에서 다 인정받았습니다. 충분히 그 보도를 할 만하고 이거는 정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정부가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런 점을 잘못해서 이 보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 세계를, 읽어달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세 개를 단순하고 일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광우병 사태는 저 세 개의 항목으로 인해서 가장 핵심적인 소위 분란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네?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판결을 읽어드릴까요?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네? 일반적인 사고고 이게 지금 그 당시 피드수첩 저도 봤습니다만은 몰래 찍은 주저앉은 소들 그 모습 1분간 방영을 했고 항공기림 광우병에 걸린 소고에 섭취하면 인간 광우병 방열 발병 확률 94%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보도를 말미암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그 보도를 말미암아 수개월 동안 정부는 무능 상태에 빠졌고요. 수조 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당연히 지난 청문회에서 30개월 된 소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득택이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죠. 아니요, 그런 명수를 이야기하신 적 있죠. 촛불 시민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촛불 시민 덕에 아 근데 저 그 촛불 시민을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까? 저 의원님, 저는 지금 청문회 이 방송장학 청문회 이진숙 그 이번 방문진 관련해서 저희,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을 얼마든지 이야기하지 얼마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인? 아니 왜 광우병 사태에서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국가적 손실이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국론이 갈등이 됐고 거의 단 책임의 핵심 소재가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였습니다. 그 정치적인 CP가 증인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태여 이 흔히 이야기하는 뭐 방송 장학 뭐 방문진 이사 불법 스님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런 불법 국가적인 선임, 불법 선임입니다. 위법 선임이라고 저는 그런 그런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정인 내 말 들으세요. 네. 그런 국가적인 갈등을 유발시켜 놓고 허위 사실을 적게 했는 대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 분이 방문진 이사로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낙마를 하니까 다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의도를 이해해야 됩니까? 입장을 바꿔서 방문진 이사 선임한 데 있어서 그런 국가적인 문제가 야기됐던 그런 전력 있는 사람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할까요? 근데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국회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일입니다. 예, 그럼 제 상식도 좀 들어보실래요? 아니 증인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 들으시고요. 제가 들어보고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회 드릴 테니까 위원님 말씀 끊지 마세요. 여기 1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1분 하세요. 우리 증인께서는 증언대에 나와서 PD 수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자체가 우리 증인께서는 정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소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든든 입장에서는 아주 계산된 합리화고 이익을 대변하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의 광우병 사태는 저도 직접 목도리 있는 사건이고 그에 대한 파장과 영향은 MBC 보도
MBC의 PD 수첩으로 인해서 나온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점, 그 정의는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MBC의 지배구조에 방문지 이사로서 다시 선임이 돼서 과연 그날 자격이 있는지, 낙마되니까 거기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물론 개인적인 자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가 도둑이 있습니다. 저는 저 증인께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헷갈려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은 유죄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세 가지 부분이 허위라고 판정을 받았다고. 아니 잠깐만요 좀. 제가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증인은 무죄를 받았다고 하니 보고 계시는 국민이 헷갈리시잖아요. 2분 드릴 테니까 어디까지가 허위였고 어디까지가 허위 아니어서 무죄였고를 2분 내에 짧게 요약하십시오. 당신은 이명박 정부의 그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상황을 지적했을 뿐이고요.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몇몇 표현이 잘못된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이유는 이 법원 판결에도 있는데 당시 정부가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뭐 예를 들어 일본은 20개월 미만 수입하는데 우리는 왜 전 국민의 그거를 다 저 전 연령별로 그거를 수입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또 나왔어요. 60개월 된 소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30개월 미만으로 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에 또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제가 좀 궁금해서 그 한마디 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자꾸 광우병 얘기를 하시는데 그 16년 동안 저희가 같은 값의 소고기를 안전하게 먹었습니다. 16년 동안 30개월 미만으로요. 근데 국민이 30개월 미만의 안전한 소를 먹은 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아니 국민들이 그 먹었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2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과 별개로 박문진 이사로 방송에 전문성이 있다고 지원한 것과 그리고 이 박문진 선임 절차가 이상하고 위법하고 잘못됐다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과 광우병은 또 무슨 관계입니까?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